이거 뭐 어디 잔치에 나왔나 이거 냄새 많이 나서 이거 잘 안 먹었거든. 근데 이게 몸이 좋다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꼭 틀어 맞고 하나씩 씹었는데 이게 전혀 냄새가 안 나고 그냥 회 먹는 냄새니까 내가 좀 생각하니까 내가 여자들은 주부들은 부엌에서 밥하고 반찬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렇게 냄새를 못 맡으면 상어는 못 맡을 거란 말이야. 상어는 못 맡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냄새를 못 맡으면 문제가 많겠구나. 이준선 씨가 퇴근하기 전 가스 누출이나 화재 같은 위험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집안에 모기향을 잔뜩 뿌리고 밥을 태워 냄새를 피웠다. 그리고 이준선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래 카메라를 통해 관찰해 보기로 했다. 어, 왔어요. 네. 덥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준선 씨는 냄새를 느끼지 못한 것 같았다.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우리 집? 뭐 있어? 네? TV.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모기향과 밥 타는 냄새를 여전히 맡지 못하는 이준선 씨. 나 지금 와서 가져갈래요? 나 좀 바쁘거든. 타고 있는 냄비 가까이 가서도 전혀 모르는 눈치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좀? 애들 오나 보다. 놀다 왔어? 네. 냄새 이상하다. 냄새나? 뭔 무슨 냄새나? 네가 발냄새지 뭘. 그럼 씻어. 아빠, 아빠는 이 냄새가 안 맡아져? 뭐가? 네가 발냄새가 나겠지. 아빠는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내가 모기약 뿌렸는데 냄새 안 맡아져요? 아니. 그래? 뭐 모기약 뿌렸어. 밥차 하는 냄새도 안 나? 이리 좀 와봐요. 근데? 무슨... 이제 발냄새 나겠지. 이것도 한번 열어봐봐. 아이고, 진짜.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아니, 밥을. 아니, 냄새가 안 나요? 아니, 안 나. 아니, 밥을 이렇게 탈 동을 왜 여태까지 있었어? 이준선 씨처럼 냄새를 못 맡게 된다면 화재나 가스 유출 같은 돌발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네. 냄새가 전혀 안 나던가요? 냄새 전혀 안 났어요. 모기향을 좀 뿌렸는데. 모기향도 전혀 못 느꼈고요. 예. 밥 타는 냄새도 전혀 못 났어요. 평상시는 들어올 때 끙끙거리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코가 굉장히 예민해서 무슨 냄새냐고.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냄새를 못 맡으면 우선 저도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할 거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대응을 못 할 경우가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진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는 뭐 상당히 그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각을 잃은 하루.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한 상황은 물론 삶의 즐거움마저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었다. 옆에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향수를 갖다가 탁 뿌리고 와서 참 향기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걸 모른다면 재미가 없겠죠. 이제 사람들이 즐기는 거죠. 살 때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걸 즐기고 싶은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와인을 한 잔 먹더라도 와인을 하나 그 와인의 그 특이한 그런 어떤 향기라는 걸 즐긴다거나 해서 그걸 즐기고 싶은데 그런 게 떨어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프로포즈를 할 때 꽃을 선물하고 사랑을 고백하죠. 이렇게 꽃향기를 이용해서 이성을 매료시킨 가장 유명한 여성은 아마도 클레오파트라일 겁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실력가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연회장과 침실 바닥에 무릎이 빠질 만큼 장미를 두텁게 깔고 벽에도 장미를 넣은 망사 주머니를 매달았습니다. 결국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았죠. 어쩌면 클레오파트라가 시대의 영웅들을 매료시켰던 것은 그녀의 높은 코가 아니라 후각을 활용하는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클레오파트라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향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인들은 매우 사치스러운 목욕 문화를 즐겼는데요. 목욕할 때 마음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향기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장미꽃잎을 물에 가득 띄우거나
향기 나는 오일로 마사지를 하곤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아로마 세라피의 시초였던 셈이죠. 그럼 오늘날 클레오파트라의 후예들은 향기로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을까요? 향기의 고장 프로방스로 가보시죠. 프로방스의 꽃향기가 퍼져나가는 8월이면 지역마다 다양한 꽃축제가 열린다. 특히 라벤더의 고장 디뉴는 59년째 라벤더 축제를 열고 있다. 매년 15,000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라벤더 향기를 듬뿍 만끽하고 돌아간다. 특히 올해는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던 꽃물 뿌리기 전통이 다시 재현됐다. 물 세례를 받아도 누구 하나 인상 쓰는 사람이 없다. 라벤더 물을 맞으니까 어떠세요? 향기가 정말 좋아요. 온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정말요. 라벤더 축제는 디뉴의 라벤더 수확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다. 각 농가에서 재배한 라벤더가 향기로운 냄새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저는 라벤더를 사서 1년 내내 옷장에 넣어둬요. 천연 제품이고 냄새도 좋고. 라벤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냄새가 정말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냄새가 좋긴 한데 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가 꽉 막혔을 때 향기를 맡으면 코가 좀 뚫리는 것 같아요. 라벤더는 여름에 꽃을 피워 사람들에게 향수나 화장품 원료로 쓰일 향유를 제공한다. 하지만 디뉴 사람들에게 라벤더는 단순히 향기만 제공하는 꽃이 아니다. 라벤더가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류마티즘으로 통증이 느껴질 때 라벤더 오일을 바르면 아주 좋아요. 통증에 효과가 있고 향기도 좋습니다. 라벤더 덕분인지 젊어 보이시네요. 라벤더가 우리를 젊게 지켜주니까요. 디뉴의 마을 곳곳에는 라벤더 기름과 꽃물을 짜주는 우리의 방앗간 같은 곳이 있다. 라벤더를 고온에 푹 찌게 되면 향기가 듬뿍 담긴 꽃물과 오일이 분리돼 추출된다. 디뉴 사람들은 이 라벤더 꽃물과 오일을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다. 라벤더 수확 시기가 되면서 장 바티스트 씨의 가게도 한창 바빠졌다. 라벤더를 갖고 오일이나 꽃물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 달 동안 따져보면 보통 하루에 대여섯 명씩은 라벤더를 가지고 옵니다. 오후가 되자 아침에 라벤더를 맡기고 간 손님들이 하나둘 꽃물과 오일을 찾으러 왔다. 이 꽃물에는 향기뿐만 아니라 살균 효과까지 있어 락스나 세제 대신 집안 청소에 사용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따서 말린 라벤더를 맡겼거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라벤더를 건조시키는데 이번엔 바람이 좋아서 덕분에 아주 잘 말랐습니다. 저는 늘 여기에서 라벤더 꽃물하고 오일을 가져가는데요. 아마 올해는 수확량이 좋아서 꽃물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벤더 100kg을 쪄서 얻을 수 있는 라벤더 오일은 겨우 2-3리터. 귀하게 얻어진 오일은 오랫동안 디뉴 사람들의 자연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이곳 사람들은 보통 라벤더 오일을 많이 쓰죠. 전통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귀 뒤에 오일을 발라줬어요. 그러면 머리에 이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잘 자라고 베개에도 라벤더 오일을 조금씩 뿌리고 벌레 물린 데도 많이 발랐죠. 마리우 씨는 청소를 할 때나 걸레를 빨 때 항상 살균력이 강한 꽃물을 사용한다. 라벤더 꽃물은 집안일을 하는데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다림질을 할 때 꽃물을 사용하면 소독 효과도 얻고 향기도 오래 간다고 한다. 이렇게 라벤더 꽃물을 뿌려 다림질을 하면 빨래 냄새가 아주 좋아요. 냄새가 깊게 배서 아주 기분 좋은 향기가 나죠. 마른 라벤더를 집안에 걸어두면 벌레들까지 쫓아준다고 하니 디뉴 사람들에게